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그 크랭크인이 들어가기 전한 4개월에서 그리고 촬영하는 도중에도 시간이 나면 가서 이제 좀 훈련을 받고 하루에 4시간씩 뭐 이런 식으로 무술을 조금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다가 이제 좀 너무 방심하다가 또 한번 큰 사고를 호되게 당해서 근데 그래도 오늘 영화를 보니까 박홍사 감독님께서 영화를 멋있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간첩 영화에서의 캐릭터는 사실 보지 않고 오히려 북한 난파공작원에 대해서 좀더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영화의 구조상 그리고 리명훈의 캐릭터상 너무 강한 사투리를 또 쓰면 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훈련을 받고 온 친구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그 북한어에서 있는 좀 러프한 억양이 있되 이게 아까 조상호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서울 말인지 이북 말인지 잘 분간할 수 없게 하는 게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에 있어서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간첩물에 나오는 캐릭터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는 영화가 지금은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저는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 봤을 때는 그 영화 AI에 나오는 그런 꼬마 로봇 같은 그런 무표정이 주는 그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무표정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영화의 정체성에 관한 그러니까 리명훈으로 살고 싶지만 강대호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리명훈이라는 아이를 보면서는 좀 영화 가타카를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 가타카의 캐릭터는 사실 오히려 남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더 독특한 제스처 같은 것들도 많이 연구를 하려고 했고 좀 절제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